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팬이에요. 김승훈이에요. 오늘 사실 저 이거 컨텐츠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달고나 커피를 한번 만들어 먹었던 거 뭐 이런 조리 녹음 보시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는 거품기를 이거보다 좀 작은 걸 썼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좀 더 큰 거품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오늘 달걀로 오믈렛을 만들 건데 그 거품기를 휘휘 저어서 만드는 걸 도전을 할 거예요. 사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집에 왠지 이게 그 전기를 넣어서 그 전동으로 그 거품을 내는 그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거품체는 있어요. 본체를 못 찾았어요. 어쩌겠어요. 오늘도 손으로 해야지.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수플레 오믈렛을 도전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 혼자 먹을 거기 때문에 달걀은 두 개만 쓰도록 할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달고나 커피를 만들 때 오른손에 물집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여기 흉터가 남아있거든요. 지금 이제 다시 살이 배기는 했는데 이번엔 물집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른손에 장갑을 끼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네, 노른자를 분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분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까서 오씨. 자, 일단은 네, 이렇게 흰자를 따로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던가? 보통 이렇게. 오, 나 처음 해봤는데. 네, 나머지는 여기다 넣어요. 처음 한 거 치고는 분리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오, 좀 세게 깼는데. 자, 이번에도 같은 방법 이렇게 옮기도록 할게요. 네, 뭐 달걀 눈이 좀 있긴 한데 뭐 이 부분은 네, 어차피 이따 섞을 거니까 상관없어요. 끼기 전에 손을 씻고 오도록 하겠어요. 노른자부터. 노른자 젓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대요. 노른자는 네, 일단 이렇게 젓가락을 이용해서 내도록 하고요. 근데 이렇게 젓는 거 맞나 모르겠어요. 노른자는 벌써 어깨에 힘 들어가고 있어. 요즘 계속 집 밖에 많이 못 나가니까 이게 몸을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오히려 몸무게가 빠졌어요. 몸무게가 빠져서 오히려 이렇게 근력이 거의 근손실이 일어난다고나 할까요? 뱃살은 여전히 안 빠지고 있어요. 일단 노른자는 네, 이만큼만 하도록 할게요. 흰자인데 네, 달고나 커피 할 때 손에 물집이 났던 게 지금 생각이 나는군요. 장갑을 장착을 하시고 거의 뭐 이거는 집에서 뭐 나물 무치거나 김치 담그거나 뭐 그럴 때나 쓰는 장갑인데요. 자, 일단은 잡고 이렇게 기울이고. 근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저으면 보통 이게 이렇게 저으면 거품이 이렇게 나거든요? 벌써부터 손이 아프고 있는데. 네, 저 여기서 그냥 바로 노른자랑 섞어서
접도록 할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섞어서 먹을 거잖아요. 어차피 섞어서 먹을 거? 양 섞어서 줬잖아. 뭔가 없어 보이네요. 달걀 추가할게요. 지금 요 밑에는 지금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여기다 채워 넣어가지고 지금 중탕을 시키면서 적고 있거든요. 이러면 지금 거품이 좀 올라와 보이죠? 좀 중탕하면 잘 되긴 하는데 이제 이럴 때는 뜨거운 물 때문에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버터를 저는 좀 많이 코팅했어요. 이거보다 좀 적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느끼한 거 좋아해서 저는 버터를 좀 많이 쓰기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바로 여기다 부을게요. 자, 다 긁어주세요. 이 정도 거품이면 근데 되지? 맞나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많이 부풀어 오르진 않아가지고. 뭐 이거 갖고 안 되면 뭐 달걀말이로 뭐 말아서 먹으면 되니까. 안 그래요? 어차피 입안에 들어가서 맛있으면 장땡인데 뭐. 자, 이거를 조금 올려서. 아이씨, 올라오질 않아. 불어 터졌어. 뭐 방법이 있어요. 뒤집으면 돼. 셋, 둘, 하나, 핫! 이러면 되긴 하죠. 좀 모양이 좀 망가지긴 했는데 뭐 버터를 많이 쓴 효과는 있네요. 그리고 저는 버터를 조금 더 넣도록 하겠어요. 제가 좀 그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버터를 밑에다가 추가로 플레이팅을 해서 버터를 추가를 더 바를게요. 그래, 버터를 최대한 많이 발라야지. 이렇게 뭐 좀 눌리기는 했는데. 원래는 여기서 좀 더 뿌려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어차피 썸네일은 알아서 뽑을 거예요. 자, 여러분. 네. 완성이 됐어요. 그 프랑스식이라고 하던데 이 수플레 오믈렛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그 사실 제가 좀 불에다가 생각보다 오래 올려놔가지고 좀 뭔가 푹신함 이런 거는 조금 없어지긴 했는데.
그냥 맛은 그냥 달걀이에요. 그냥 달걀이고. 저는 소금 간을 안 하고 그냥 버터를 많이 발랐거든요. 근데 괜찮은데? 네, 맛이 좀 푹신하기는 해요. 좀 옆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눌리기는 했는데. 아까 조리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조리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그때 먹었으면 약간 되게 뭔가 안에서 살살 녹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네. 간을 좀 해서 먹을게요. 네, 이러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먹었어요. 분명 저는 이 오믈렛 한 접시를 만드는데 달걀 4개를 썼거든요. 달걀 4개를 썼는데 그 이제 부풀어 올랐다가 이제 제가 좀 더 오래 익혀가지고 좀 납작하게 눌려졌잖아요. 이게 부풀려지나 납작하게 눌려지나 뭐 양은 똑같을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 바로 이 마법의 조미료, 마법의 조미 소스를 첨가를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고칼로리로 조금 불려서 먹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 끼를 먹은 건가 싶기도 한. 그럼 뭐 솔직히 이게 식사를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이 오믈렛이라는 게요, 뭐 여러분들 오므라이스 뭐 이렇게 좀 정말 그 양이 많은 달걀을 그 해서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솔직히 저 달걀 후라이 두 개로도 솔직히 뭔가 포만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뱃살이 안 빠지나봐요. 제가 오늘 녹화 초반에 언급을 했듯이 제가 요즘 이제 에너지를 오히려 안 쓰다 보니까 집에서 먹는 양이 생각보다 좀 줄어든 거예요.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그래서 몸무게가 11자리가 하나가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몸무게를 다시 너무 빠져도 이게 제가 에너지가 안 나기 때문에 몸무게는 좀 적정선을 유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늘 이 컨텐츠를 기획을 했는데, 네, 그냥 배에 뭐가 살짝 들어갔네? 네, 그게 다예요. 그냥 뭔가 한 끼를 먹은 것 같은 느낌 만들어서요. 네, 저는 결국 뭔가를 다시 먹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맛은 괜찮아요. 제가 버터를 좀 많이 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버터 때문인지 뭐 이 마성의 고칼로리 소스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러면 지성인 여러분들,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아,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